아이고.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뽀개기 DJ 지민, DJ 세영입니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사화 곽재구 시인의 새벽 편지로 시작해봤습니다. 네. 세영씨, 네. 여름휴가 다녀왔어요? 저는 다녀오지 못했죠. 학생에게 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또 도서관에서 한국사 공부했구나. 네, 도서관이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네. 시험 얼마나 봤어요? 시험이 네, 이제 한 일주일? 이번 주 토요일에 봅니다. 우리 방송이 나갈 시간이면은 시험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네.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네, 요새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부하기에 마음이 더 뒤숭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또 이번 주, 지난주부터 또 리우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지민씨, 올림픽 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이게 브라질이잖아요. 네, 브라질이죠. 시차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정보를 늦게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방송도 새벽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 친구들, 아, 내가 이 경기는 꼭 봐야 되겠다 싶더라도 이 경기를 한번 새벽에 봐버리면은 생체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다음 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고 다 같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실 게스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오늘의 게스트 네 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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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융합과학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성민입니다. 네, 성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16학번 연주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주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14학번 김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재학 중인 13학번 배샛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샛별님. 네. 오늘 게스트 비주얼이 되게 뛰어나요. 그죠. 오늘 되게 스튜디오가 훈훈하네요. 또 이렇게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이 와주셔가지고 약간 미팅 분위기도 나고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해야죠. 네. 네, 연세대학교 융합과학공학부 16학번 김성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융합과학공학부는 당연히 공대 소속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국제대학에 소속돼 있다고 해요. 네. 네, 맞아요. 저희 학과는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이제 연세대학교 안에서도 100%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단과대학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학부 이름도 영어로 따로 있는데요. 네. 제가 다니는 융합과학공학부의 정확한 이름은 연세 University,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네.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줄여서 ISED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와,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저희 학부는 1학년은 학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네. 보통 기초 공통 경영 과목을 듣게 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 학과를 결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전공 학과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 학과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듣게 되는데요. 네. 융합과학공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나노과학공학과, 에너지환경과학공학과, 그리고 바이오 융합학과예요. 네. 저희 학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도 다른 전공을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분야를 접해보고 나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교수님 그리고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 네. 그리고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송도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하게 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아, 대학 생활.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입학을 하면은 1년은 이제 무조건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로 가게 되는데, 우리 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4년?
네, 맞아요. 이제 지금 한숨을 들었어요, 제가. 4년의 선거에서 한숨을 깊게 내뱉는 걸 제가 네, 들었는데.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나요? 영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가 약간 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점점. 그래도 처음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됐을 때 조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원래 영어를 잘했어요? 유학을 갔다 왔다던가? 아니요, 유학을 갔다 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다니면서 평소에 썼던 영어나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영어가 이제 좀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일주일 정도만 학교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생활 영어가 느는 듯한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친구를 사귀는 게 진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수시 전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학생부 전형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는 수시 일반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예체능 특기자 전형, 마지막으로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에요. 먼저 학생부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네, 교과 전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성적, 내신? 즉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네. 1단계 선발 때는 내신만을 선발하지만 2단계에서는 비교과가 약 30% 반영되기 때문에 비교과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한 내신을 반영할 때 내신 반영 비율은 네, 2, 3학년이 80%를 차지하니까 1학년 성적이 낮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교과 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 면접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다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야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네. 그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과 비슷하게 학생부를 위주로 선발하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 소개서, 그리고 추천서를 종합 평가한다는 점이 달라요. 또 면접 평가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한데요. 네. 인성 면접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고교 교육 과정과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같이 대수능 자격 기준이 있으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수시 일반 전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이 전형의 경우 논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점수가 반영되는데 이 또한 인문사회 계열, 자연 계열, 그리고 의예, 치의예 계열에 따라서 수능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인문학 인재 계열, 네, 사회과학 인재 계열, 과학공학 인재 계열, 네, 국제 계열, 그리고 IT 명품 인재 계열로 나뉘어요. 특기자 전형의 경우 각 계열의 인재상에 적합하고 네, 그 인재로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응시생을 뽑는 전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부 전형,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실제 그 고등학교에서 그 분야에서 학생이 보여준 활동 내역, 즉 작성한 논문이나 소논문 그리고 관련 활동을 보는 경향이 더 있어요. 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특기자 전형 중에서 어떤 전형, 어떤 계열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국제계열로 입학했습니다. 아, 국제계열로요? 네. 네. 사실 융합과 공학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도 어렵고요.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성민 씨의 경우에는 지금의 학과를 어떤 계기로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네, 실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걸 좋아했어요. 네. 특히 생물학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KIST, 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진 네, KIST 고등학생 뇌과학 캠프에 참여하면서 뇌과학이라는 구체적인 분야로 좁혀졌어요. 뇌과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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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생물학과에 진학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굳이 제가 언더워드 국제대학, 그 중에서도 융합과 공학부를 진학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요.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 가지 학문에 융합을 제가 조금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융합. 이제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려는 말도 있듯이 네, 요즘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의 융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 융합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대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연구에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 나중에 대학원 진학 등을 할 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그런 연구자의 느낌이 지금 물씬 풍겨나는 것 같은데요. 모든 학부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게 성민 씨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아주셨어요. 기숙사 생활을 비롯한 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웠는지 궁금해요. 대학교 특성상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10시간 넘게 공부했던 것과 다르게 네. 학교에서 실제로 선생님과 즉 교수님과 공부한 시간 적어지기 마련이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2인실 또는 3인실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은 기숙사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금방 적응하게 된다면 모든 친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대학교에 와서 느낀 것은 이제 제가 하기에 제가 성취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이제 수업 위주로 선생님들 네. 시키는 것 위주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네.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자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수업에서 교수님들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다루시는 내용보다는 제가 스스로 수업 시간 이후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나누어 주시는 일기 자료를 읽거나 네. 아니면 과제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송도에서 한 학기 살아보셨잖아요. 네. 조금 뭔가 송도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기숙사에 있으면서의 에피소드나? 룸메이트들이랑 기숙사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친구들과 막 새벽 2, 3시에 네, 뭐 저희는... 베개 싸움 같은 것도 하나요? 아니요, 베개 싸움 같은 건 안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과제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아~ 새벽 2, 3시까지 네. 과제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제 위주로 생각했군요. 네, 저는 막 기숙사 살고 이러면 베개 싸움도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 3시까지 있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요. 네. 친구들이 다 같이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기숙사에 있는 매점은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불러서 보통 생협이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새벽 2, 3시에 막 친구들과 카톡방에 지금 깨우는 사람 생협에서 만나자 이러면 네. 다 같이 모여서 손에 뭐 핫 뭐식이나 아니면 닭 뭐 같은 이제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다시 과제를 하러 가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범생들이네. 그러니까 양참 다들... 먹는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막 끝까지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네, 시작부터 드링크. 끝까지 결국 연구를 위해서 과제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어 특기자셨잖아요. 네. 조금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영어와 관련된 팁들도 조금 있을까요? 영어 관련된 영어 공부라든지 그런 거?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영어 문법을 외우거나 네. 아니면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막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어 공부도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평상시에 읽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문 기사를 읽는다든지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영어가 자연스럽게 읽힐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영어 문제를 풀 때도 뭐 문법을 굳이 뭐 주어가 어떻고 서술어가 어떠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그렇게 풀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조금 더 영어 읽기를 생활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좀 감을 이제 키우라는 거죠. 그렇게 네, 영어에 많이 읽으면서 감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영어로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영어 스피킹과 관련해서도 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영어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서 좋다. 영어 스피킹 같은 경우는 저도 네. 솔직히 대학교 와서 많이 늘었던 이유가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솔직히 아까 읽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도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네. 실생활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렸고 네. 혼자서 뭐 거울을 보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시다던가 네. 아니면 뭐 대본 같은 거를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으면 그거를 혼자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입 밖으로 내서 읽어보든 네.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수험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특기자 전형은 그 학생이 얼마나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는지를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이 있거나 이루고 싶은 꿈,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있으면 네.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벽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루거나
이루는 것이 없더라도 자신이 얻은 것이 있다면 분명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고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모범생 같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게스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연주엽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우리 성민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전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주엽님께서 지금 다니고 계신 경제학과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여쭙고 싶어요.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된 강력한 계기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라고 들었어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른, 그리고 같은 학번 친구들과도 조금 상이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는데 몇 살 때부터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이니까 11살, 12살 때부터 중2병이 네. 오기 전이네요. 네, 다행히 네, 네. 중2병이었으면 좀 아니었을 텐데 네, 전부터니까 네, 확실했네요. 네. 네. 제가 다른 배우들처럼 뭐 빛이 날 정도로 잘생기지도 않고 오로지 뭐 연기 언어로 천만 관객을 끌어모을 정도로 뭐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캐릭터성 있게 생긴 편도 아니었어요. 배우로서 관객들을 이끌 만한 가치는 네, 별로 가지지 못한 편이었죠. 그런데 제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께서 네. 좋은 대학이 네, 제 배우로서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제가 배우가 되었을 때 배우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때는 정말 꿈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길로 열심히 공부하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은 그 예체능 네. 준비하면서 내신이나 공부 학업적인 면을 많이 내려놓게 되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배우를 꿈꾸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요. 또 경제학과는 문과생들의 영원한 적, 수학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주엽 씨의 경우 수학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요. 경제학과를 선택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아, 예. 수학을 좋아하긴 했죠. 네. 네, 경제학과는 수학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학문이에요. 네. 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교적 네, 수학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고 사회 문제를 폭넓게 그리고 경제와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된 점도 있고요. 네. 네, 가장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라고 정규 수업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나 심화 수업을 진행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수능 사탐 선택 과목인 경제를 신청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사회탐구를 가장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경제를 가르쳐주셨는데 네. 네, 그게 너무 재밌고 흥미가 생겨서 대학 진학 시에 과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큰 영향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주엽님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입시를 성공하셨어요. 우리 대포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대포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앞서 설명했듯이 논술 전형을 준비했었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논술을 준비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입시 위주의 논술이 아니라 그냥 글 자체를 뭐 이렇게 써야 한다라는 식으로 공부했는데 본격적으로 입시를 위해 논술을 준비하기 시작한 건 2학년 때부터였어요. 2학년 때부터. 네.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겪을 어려움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적이에요. 바로 논술 자체의 난이도죠. 그냥 제시문을 이해하고 문제만 푸는 국어시험도 어려운데 제시문을 이해한 것을 나만의 말로 바꾸고 주장과 근거가 탄탄하게 한 편의 글로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저 또한 남들보다 1, 2년 먼저 준비하긴 했지만 논술의 어려움 앞에선 네,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를 게 없었어요. 네, 후배들에게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네, 첫 번째로는 논술 선생님을 계속 괴롭히라는 것. 이게, 어떻게 괴롭히는 거죠? 네, 간질간질 하는 건가요? 말로만 이렇게 괴롭히면 좀 그렇겠죠. 네. 네. 그게 아니라 논술 수업을 받을 때 여러분들 받았을 때 보통은 다 첨삭이란 걸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피드백? 네, 맞아요. 첨삭 받을 때 단순히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지 어디를 어떻게 고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등을 계속 꾸준히 물어가면서 네. 내 자신만의 논술을 계속 완성해 나가야 해요. 네. 선생님이 되게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죠, 근데? 네, 선생님이 굉장히 귀찮아. 가라고 너 얼굴 좀 그만보고 싶다고. 네, 그럴 때 한 가지 또 대안이 되는 게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 것도 약간의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는 있긴 한데 네. 네, 시험 볼 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네, 긴장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볼 때는 긴장할 때보다 제시문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보이고 제시문 속에서 뽑아낸 내용들을 더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왜 도움이 되기 힘드냐고 설명했던 것은 네. 어느 학생 누구도 실전 시험에서 진정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 향한 신뢰가 네, 그런 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난 1화에 고려대학생이 게스트로 참여했어요. 연대와 고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입학 후 겪어본 대학교 생활은 어떤지 오늘은 연대생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네, 제가 생각한 연세대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학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여건들을 많이 존중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나중에 대학을 오면 이제 음주 문화를 될 텐데 네. 저처럼 미친 듯이 막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연세대에서 생활을 하면 크게 불편한 점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학생들이 못 노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네, 잘 노는 친구들은 또 잘 노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말 신나게 놀아요. 네. 1학년 성도 생활도 재미있고 근데 경제학은 사실 이게 어려운 수학을 달아서 수업 듣기가 조금 힘들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가 선택한 길이고 학과다 보니까 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친구들도 공부만 한 학생들이 아니고 네.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끼리 여행도 많이 같이 다니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학교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학교 생활 중에서도 좀 재밌었던 거 어떤 게 있나요?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시나요? 학교에서? 송도 생활을 하면 동아리를 듣는데 굉장히 좀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 신촌하고 계속 꾸준히 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저는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좀 이제 좀 아직은? 신중하게 네. 아직은 선택하지 않았고 신촌 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동아리를 네, 해야 되겠다 이제 막 하겠다 생각을 네. 하고 있죠. 네. 근데 재밌는 경험은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밤에 막 놀러 나가서 치킨도 먹고 뭐 어디 운동장 같은데 그냥 아무런 돗자리 없이 깔고 앉아가지고 네. 뭐 수다도 떨고 조금 낭만이네요. 좀 하고 네 그렇죠. 별도 보면서 그러면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혹시 연고전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연고전. 연고전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아직 네. 아직 저는 경험 못 해 봤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1화 이제 고려대학생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고연전이라고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고연전이라고 한 이유가 제가 도대체 왜 고연전이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고대가 다 이겨서 고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우리 연세대학생이시니까 연고전 왜 연고전일까요? 왜 연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연전이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었거든요. 항상 네, 다 연고전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당연히 연고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부르기에는 네, 연고전이다. 네, 연고전이 좀 더 발음하기도 쉬운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사실 이게 자존심 싸움 문제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정식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연고전이 1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반복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이때는 연고전, 다음 해에는 고연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카라카라고 또 하잖아요. 네, 아카라카 맞아요. 또 교호도 있고 뭐 아라칭, 아라초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 올해 축제는 어떠셨어요? 아카라카? 좀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오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처음 접한 대학 축제다 보니까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죠. 네, 또 연세대만의 구호도 있고 어떤 구호죠? 있고. 구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외쳐봅시다. 네. 이렇게 그냥 하나요? 네, 그냥 저 그러면 아카라카라고 크게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카라카? 아카라카라고 제가 하면은 우리 네. 성민님이랑 같이 구호를 한번 해보는 걸로 또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카라카! 아카라카! 아라칭! 아라초! 아라칭칭 초초초 랄랄라 시스문바 연세 선수 라플라 헤이 연세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응원을 들으면은 정말 제가 저한테도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게스트로 넘어가야죠. 네. 여기서부터는 아리따운 여성 게스트분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게스트죠.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김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신과 의상디자인학과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호남대학교는 우선 5개의 단과대학, 41개 학과가 있는데요. 네. 저희 의상디자인학과는 5개의 단과대학 중 예술대학에 속해 있어요. 네. 네. 저희 학과 특징은 먼저 9분의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네, 입학했을 때에는 시간표가 짜져 나오지만 뭐 다음 학기 때부터는 학년별로 전공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수업은 거의 뭐 의상 제작이나 네. 디자인을 위한 실기 수업이 있고요. 네. 그 마케팅이나 MD, 뭐 샵마스터 같은 이론 수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학과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매년 졸업 작품 펜션쇼를 개최한다는 건데요. 펜션쇼? 네. 네. 학과의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졸업작품은 거의 3학년 2학기 때부터 네. 4학년 1학기까지 개인당 3벌의 의상을 제작하게 되고요. 네. 의상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매년 다양한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의상 제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무대 분위기나 네. 뭐 모델 및 모델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캐스팅, 뭐 패션쇼 진행 등 패션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매년 졸업작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30명에서 많으면 60명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네. 패션쇼의 규모도 크고 정말 다양한 의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옷을 본인이 입고 무대에 서는 거예요? 아니요. 모델이랑 다 캐스팅을 저희가 다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아직 학년이 어리잖아요. 졸업작품 아직 준비 안 하시죠? 아니요. 이제 제가 3학년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 그럼 네, 하시겠네요?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그전에는 이제 선배님들 이제 의상 제작하는 걸 많이 도와드렸었나요? 아니요. 이제 제작은 네. 정말 딱 졸업생들만 할 수 있어가지고 돕지도 않아요? 네. 거의 그 부분은 안 돕고 이제 네. 패션쇼 진행하는 걸 많이 도와드려요. 진행할 때? 네. 스텝으로? 네네.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에는 호남대학교의 수시 선발 전형들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네. 호남대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인원을 그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면접 보는 면접 전형과 네.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네, 면접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과 기초차상위 전형으로 나뉘어요. 네. 학생부 성적과 면접이 반영되고 이치능학과 항공서비스학과는 단계별이 네. 아닌 일괄 선발하여 면접 비중이 더욱 큰 편이에요. 그리고 면접 전형은 실기나 자기소개서 수능 최저 등급이었기 때문에 네.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면접 네.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거의 면접은 인성, 지원 동기, 뭐 전공 적합성 이런 질문이 주로 나오고 네. 뭐 그룹으로 진행되고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데 네. 뭐 일반고, 농어촌, 특성화 휴 리더 전형으로 나뉘어요. 휴. 네. 네. 일부 학과나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뭐 이 전형도 자기소개서나 그런 게 따로 없어서 네. 수능 최저 등급을 좀 맞추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생긴 게 휴 리더 전형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에 해당된 학과에서만 모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전형으로 합격하면 특별 장학금이 따로 있어요. 보너스. 네. 네. 그리고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내신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네. 면접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음흠. 내신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네, 확실히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 끼가 타고나는 것 같아요. 혜원 씨도 어릴 때부터 그림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체능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뭐 노래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꾸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패션 쪽을 하고 계세요.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네네. 그래서 뭐 집에 잡지나 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놀 때마다 뭐 패션 잡지를 잘라서 종이에 붙인다던가 아니면 뭐 인형 옷을 리폼한다거나 뭐 손수건 같은 걸로 새로 만든다거나 좀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커가면서 패션 쪽에 관심이 더 생겨서 고등학교 진학까지 대학교 진학까지 네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TV를 보는데 스타일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고 하는 일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당장 패션을 배울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어서 그쵸. 엄마랑 이제 대학 진로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어지게 됐고요. 스타일리스트에 관련 학과와 고민하다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현재 의상 디자인 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패션계의 진로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걸 느꼈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에게 적합한 분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스타일리스트로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VMD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VMD는 뭘 하는 직업인가요? V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네킹 같은 걸 디스플레이 한다던가 아니면 그 매장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네 코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꿈을 딱 확정 지은 후에 우리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를 목표하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대학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그림을 따로 배운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네,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학과를 찾았고 수업 커리큘럼이 잘 구축되어 있는 학과를 찾던 중 호남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맞는 전형은 일반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일반 전형은 학생부 성적과 면접이 반영되고 실기는 없고 수능 최저 등급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여름방학에 네. 저희 학교에서 전공체험의 날 행사가 따로 있어서 네.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네, 대학교를 찾아가서 그때 전공체험을 했었는데 네. 이때 교수님이랑 학과 선배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고 뭐 면접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네. 네. 그때 팁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뭐 선배님들도 막 너 이러면서 이때 봤지? 막 이러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긴장도 많이 풀렸고 네. 이미 교수님들 얼굴을 한번 봤던 거라서 네. 네, 면접 볼 때 떨지 않고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의상 디자인 학과는 랄라라 스쿨이라는 행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입학 전에 미리 전공을 체험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전공 체험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랄랄라 스쿨은 고등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어요. 1학년, 2학년 학생들도요? 네네. 미리 전공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랄랄라예요? 진짜 이걸 들으면 막 랄랄라 하게 되죠. 저희 학교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저희 과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이렇게 지은 이름이 랄랄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랄랄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랄랄라로 네. 신기하네요. 네, 원하던 의상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후에 학교 생활이 조금 궁금한데 현재 의상디자인학과를 꿈꾸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리얼한 후기를 알려주세요. 리얼 후기. 아무래도 이제 입학하고 나니까 고등학교랑 좀 많이 달라서 당황을 했는데요. 네. 네, 고등학교 때는 그냥 숙제가 문제 푸는 정도라면 네. 대학교는 직접 조사도 해야 되고 PPT도 만들고 팀과제, 포트폴리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옷이 좋아서 입학했던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인 것 같아요. 네. 네. 불편했던 점은 그냥 전공의 다른 수업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 그냥 그리고 뭐 학과 특성상 과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 그쵸.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가 많아진다는 점 이 정도였고요. 네. 좋았던 점은 그래도 시간표를 직접 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네, 네 다양해서 참여하기에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직접 과 선배들이랑 같이 뭐 패션 브랜드 창업도 해보았고요. 네, 그리고 해외학술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콩이랑 마카오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어떤 걸 창업했어요? 네, 이제 의류를 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랜드를 그냥 새로 런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핑몰? 네,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제 판매를 그쪽에서 주로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좋네요. 네,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 네. 많은 것 같은데. 네. 막연히 옷이 좋아서
이과에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런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대다 보니까 네. 과제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야작 같은 것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뭐 옷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옷이 정말 그냥 좋아서 오는 거라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입학 전에 우리 학교 전공 체험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네네.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꼭 친구들이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게스트 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배세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배세뼈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서 제가 제일 많아요. 여기 5개 네, 제가 10학번이고요. 네. 네. 저 조경학과는 환경과 경관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며 조경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은 주택 정원으로부터 어린이 놀이터, 네. 그린공원 및 자연공원, 위락 및 레크레이션 공간, 네. 도시 공간, 지역 및 광역 공간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조경학과의 교육 목적은 전국토가 도시화되고 환경훼손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생활의 쾌적함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경학과에서는 네. 자연과 환경, 인간과 행태심리,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예술적 원리, 컴퓨터를 이용한 표현 기법, 실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학년에서는 네. 조경의 재반 이론에 대한 학습과 어울러 표현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실시되며 네. 상위학년에서는 스튜디오 학습을 통한 실제적인 계획과 설계를 실습하게 됩니다. 들어도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기본적인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저희 학교는 수시 전형으로는 교과 학생부 전형, 네. 면접 학생부, 자기 추천 학생부, 불교 추천 학생부, 희망 나눔 학생부, 지역 인재, 특기자, 농어촌, 특성화, 교구 출신자 전형 등이 있어요. 네. 전년도에 비하면 변경 사항이 있다면 네. 학생부 교과 면접이 2016학년도에는 학생부 60% 면접 40%를 반영하였는데 네. 2017학년도에는 학생부 70% 면접 30%로 변경되었어요. 네. 학생부의 비중이 네. 늘어났네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도 학생부와 면접 등을 고르게 반영하다가 2017년도에는 서류 100%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면접이 사라지고 네. 네. 그리고 전형 명칭도 변경되었는데 네. 일반 1에서 전형 명칭에서 교과로 그리고 일반 2는 면접으로 네. 불교계는 불교 추천으로 네. 재능 우수자는 특기자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또 정보통신공학과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로 네.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는 기계시스템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 이름이 바뀐 거네요. 네, 그리고, 신설학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신설학과로는 바이오제약학과가 이번에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세표 씨가 네.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송도가 부산에 있는 송도라고 네. 부산 토박이이신가요? 네네네. 오늘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럼 KTX 타고 올라오셨나요? 아니요, 어저께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어제 버스 와서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찜질방. 찜질방에서 주무시고요. 너무 찜질방 어디 찜질방이었나요? 유민의 드래곤 찜질방이라고. 아, 드래곤 되게 유명한 네, 찜질방이죠. 유명하더라고요. 네, 영수영당도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 피서지로 진짜 딱 좋을 만한. 맞아, 거기 진짜 유명하지. 거기서 혼자 주무신 거예요? 아, 친구가 같이. 아, 친구랑 같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세표 씨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네. 들었어요. 현재 과를 선택하기까지 어떤 고민이 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체능을 하는 학생이라면 고민해 보셨을 생각인데 네. 현재 내 실력에서
현실적으로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께서 조경 시공업을 하시는데 조경학과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 시공 현장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조경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모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매력이 있었고 그것을 나무와 꽃을 활용한다는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조경 공간은 회색 도시 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까지 보이더라고요. 한 줄기 2학년 때 저희 지금 회색 도시에 살고 있죠. 회색 도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2 여름방학 때 조경학과를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 후 조경학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때 수업을 듣고 조경학과에 대한 학식이 생기더라고요. 고2, 고3 시기에는 학과 선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할 시기잖아요. 그쵸. 이때 대학교에서 전공 체험 활동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처럼 참가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도 전공 체험이 있네요. 네. 이런 전공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뭐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마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다고? 네,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전공 체험 같은 거 저도 미리 해봤으면 제 삶이 좀 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있네요. 피아노 얼마나 치셨어요? 저 중2 때부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체능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고 인문 고등학교에서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뭐 딱 봐도 이미지가 이제 태별님이 누가 이제 물어보면은 이분이 피아노를 칠 것 같냐 아니면은 조경을 나무를 심으실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좀 아무래도 이미지가 조금 피아노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축학계의 수지 같아요. 수지. 너무 예뻐. 네,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계신데 또 학교 성보대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1, 2학년 때는 또 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1학년 때 특히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공부도 하고 그리고 3학년 때 홍보대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하면서 입시 설명회도 나가고 그런 일 홍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전공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얻었었는데 딱 대학에 가서 또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는 거니까 되게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우리 조경학과를 진로로 생각한 이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인문계에서 예체능을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썩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어와 외국어만큼은 내신 2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영 교과 비율이 1학년 내신 교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목 중 교과별 상위 한 과목을 선택하여 30%를 반영되고 2, 3학년 내신 교과목은 교과목 상위 두 과목을 70% 반영하여 다행히 수시 1차에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과마다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등급이 있는데 조경학과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두 개 등급의 합이 10 이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조경학과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경학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성적에 맞춰서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유형의 학생들은 꽃과 나무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경학과는
인간과 환경, 환경과 네. 경관, 그리고 경관 설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바탕으로 조경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합니다. 네. 그리고 조경에 대한 이론과 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조경학도가 공부해야 할 분야는 자연환경 및 생태에 관한 과학 분야, 인간 심리와 인간 행태에 대한 인문사회 분야, 예술로서의 경관 설계 및 계획 분야, 네. 시공과 구조 특성에 관한 공학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저희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의 경우 네. 가장 좋은 점은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도 1년에 한 번 네. 선후배 간담회를 열어 네. 학번이 많이 차이 나시는 선배님들과 정말 저를 보시나요? 저를 지금 살짝 보셨어요. 네, 그리고요? 학번이 많이 차이 나시는 선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졸업생들은 공공기관인 네. 정부투자기관, 네. 정부산학연구기관, 네. 그리고 조경 관련 공무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일반 조경설계, 네. 시공회사 및 기타 건축, 토목,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십니다. 또 저희 학교는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 및 네. 수학이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및 체험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네. 해외 현지 학기제, 해외 재능 공사, 네. 해외 취업 연구 사업인 K-MOVE 등을 K-MOVE 네. 글로벌 프로그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입학한 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어요. 네. 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학교 다니는 지금 아니면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우리 조경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던 만큼 사실 듣고 보니까 정말 매력 있는 학과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조경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조경학과는 다른 자연과학 계열과 다르게 예술을 필요로 하는 학과예요. 아, 예술.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문 과학 지식을 응용하여 네. 토지를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예술로 정의되어 네. 조경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예술적인 면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나던 길도 잠깐 서서 네. 그 공간에 대한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네. 1학년 때 전공 과목으로 조경 표현 기법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 네. 미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미술을 관심을 가지고 네. 아름다운 공간을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조경학과를 생각한다면 국내든 국외든 많은 곳을 여행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조경은 공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것을 보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경학과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조경은 인간을 위한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학문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학문. 네. 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분의 게스트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어요. 네. 선배에게 물어봐. 네, 연세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성민님 앞으로 온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대 융합과 공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종종 들어가 보면서 학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2학년 이후에 자신의 전공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공들이 서로 많이 다른지 차이가 명확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진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지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환경 전공을 해서 환경 관련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 길이 달라지는지, 크게 다를 게 없는 건지, 실제 졸업 이후에 진로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희 학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꿈까지 명확한 걸 보니까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전공들의 결정할 때는 1학년 때 전공 과목을 같이 듣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전공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뭐 물리화학이나 생화학 이런 과목들은 다른 전공사에서도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고 네. 마지막에 3, 4학년에 듣는 전공 한두 개에 따라서 자신의 졸업 전공에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또한 2학년 들어갈 때 전공 선언을 한 뒤에도 자유롭게 전공을 졸업할 전까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공을 한번 정하면 못 바꾸는 건 아닌지 그게 많이 영향이 큰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꿈이 환경 관련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이제 환경 관련 연구원이 되려면 나중에 어차피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대학원을 들어갈 때 또 다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선은 에너지 환경 전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뭐 이제 생물 관련 환경 관련을 접목을 하든지 네. 아니면 나노 기술을 환경 관련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면 음흠. 다른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유동적으로 결정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다음 연세대 선배에게 물어봐 연주엽님에게 도착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문과생입니다. 저는 현재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듣는 말이 두 학과를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부담되는 것이 저는 수리 과목이고 수학에는 항상 자신이 없어 왔습니다. 학과는 꼭 두 가지 중에 고집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하면 안 가는 게 나을까요? 경제학과의 경우 수학을 피해서 수업을 골라 듣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질문이 좀 네, 많은데 경제학과의 경우 수학을 피해서 수업을 골라 듣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고 학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안에 경제수학 아니면 또 미분적분학 이런 식으로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조금 힘든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시고 공부를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네. 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막 36점이고 막 그랬어요. 막 5등급 맞고 네. 근데 나중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수학에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포기는 이른 것 같은데 그러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좀 싫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좀 잘 만났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중요하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네. 그 선생님의 과목까지도 좋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게 사실 제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인강 있잖아요. 네, 인강 과목을 뭐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을 잘 따라보는 것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잘 볼 수 있게 되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네. 네.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잘한다고 대학교 와서 잘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네,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다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 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호남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혜원님에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상 디자인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2학년 여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요. 어릴 때부터 혹은 오랜 기간 미술이나 디자인을 공부한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늦은 건 아닐지 불안해요. 실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실력 차이가 크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의상 디자인학과의 경우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처럼 늦게 꿈을 갖게 되었어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선은 막 미술이랑 이런 걸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 뭐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실기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가 없기 때문에 전형을 한번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학에 들어오면 이제
학원을 다닌 친구들도 엄청 많기는 해요. 네. 근데 자기가 그래도 기만 안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막 봉제 학원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봉제 학원도 다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아 나 잘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미싱 달인들이네요. 네, 네, 네. 네. 그래도 그 친구들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네,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동국대 선배에게 물어봐 배샛별님에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조경학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안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건축학과를 목표로 여러 대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고 감명받아 현재 건축학과에 꿈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경학과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도시설계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조경학과도 저에게 잘 맞을까요? 건축학과와 조경학과가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건축학과와 조경학과는 크게 다른 점이 건축학과는 건축을 설계하고 실제로 지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고 네. 조경학과는 쉽게 말해 녹지를 조성한 것을 배웁니다. 녹지를 조성하는 거. 네, 네. 시대가 변화하면서 웰빙붐이 일어나고 그 틈에 그린시티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경학과는 예전에 비해서 전망이 좋은 편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100이라는 공간에 건물을 설계할 경우 최대치를 모두 건물로 채우는 시기였다면 네. 지금은 건물과 조경의 비율을 맞춰 인간과 조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과 조경은 각기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네. 고민해보시고 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학과는 약간 회색 도시를 만들고 조경학과는 그린시티를 만들고 좀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린시티를 만든다. 네. 제가 뭐 꼭 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아니, 그, 네, 네 맞습니다. 네, 전 충분히 이해해요. 건축학과와 조경학과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학문이네요. 서로 너무 다른 거니까. 건축원에 조경이 들어간다고 하긴 하지만 네. 정말 배우는 거는 다르거든요. 네.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거와 조경학과에서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자신들의 입시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신 네 분의 게스트 분들 덕분에 사화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자신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게스트 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이 8월 6일부터 8월 22일까지 열리고 있어요. 네. 오늘 한번 오신 게스트분들하고 같이 리우 올림픽으로 오행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민 씨부터 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리요?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리 이 세상 모든 수험생들 네 우 우리 입시 코리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올 올라가는 길 꿈을 이룰 때까지 림 임자는 당신입니다. 픽 픽미 픽미 고3 수험생들 파이팅! 네 마지막 깜찍한 픽미 픽미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8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대포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5화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경희대, 이화여대, 강릉원주대 선배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고객이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